두두두둔 오늘 할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길드 오브 아너라는 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끼고 일단은 한번 껐다가 다시 켤게요. 요즘 그냥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 도미네이션 놨다가 이제 와 개가 씨 열받아가 가끔 열받을 때마다 이제 자동하고 방송할 때마다 뭐 오토로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리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 게임팡 칠 때는 이 게임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더럽게 많아요. 기본에 무슨 뭐 이런 비슷한 게임들이 있었지만 그냥 숫자가 많습니다.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아주 그냥 물량 게임 아주 훌륭합니다. 뭐 요즘 최근에 하는 뭐냐 모바일 게임 중에는 제법 시간대울 만한 내 자, 마음은 위트 넷마블 감사합니다. 빠밤. 하이비 모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길드 오브 아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무식하게 좀 많아요. 처음부터는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그냥 키워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학살인가요? 좋은 아, 학살이다. 좋은 학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븐나이츠나 보면은 다섯 명씩 막 이래 싸우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아홉 명은 돼야 됩니다. 야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싸울만 하지. 그리고 이 게임은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미친 노래 때문에 게임을 이렇게 오래 할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합! 자, 이제부터 패싸움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패싸움하러 갑시다. 가자! 우리는, 군단이요. 아주 그냥, 다 작살을 내버리가서. 이게 제 캐릭터고요. 레벨은 26이네요. 옆에는, 치룡성 레나, 그리고 교단 암살자 벨리타.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이제 영광의 머리 광 영광의 검 에실라 그리고 칠옥의 마도사 등등 해서 총 9명. 참고로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수호신이라는 이제 거의 세븐나이츠의 이제 세븐나이츠급 영웅들입니다. 참고로 육성이 정말 많고요. 그냥 뭐이 정도로 되면은 거의 이제 저는 이제 좀 플레이한 뭐 그런 유저 정도. 총 용병만 8명을 데리고 갈수 있으며 반짝반짝하지요. 야 이것이 바로 위험이다. 내 에실라만 뭐냐 육성 만들면 난 박수치고 나갈 거야. 빨리 이마 진화시켜야 돼. 근데 문제는 진화를 시키려면 아직 5성짜리가 4마리나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라는 점. 일단은 우리 길드전 우리 이제 길드를 소개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역시나 이름 똑같습니다. 비경대. 현재 숫자가 이제 만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 혼자 몰래 안락하다가 방송 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출석하시고 우리도 50명 이상 출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 버프는 일단은 이게 모험 반복해서 100% 모험 반복 횟수를 100번이나 더 추가해 줍니다. 이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 비경대 스펙이고요. 몰래 했어요. 방송할 때도 옆에 털어놓고 했어. 그 이벤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친구 코드 당장 입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블루님 빨리 입력해. 빨리 입력해. 아주 좋소. 자 이걸 입력하시오. 이걸 입력하면은 저는 선물을 받을 거예요. 아주 감사합니다. 입력을 하시면은 저는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와우.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가셔서 뭐냐 친구 코드 입력만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따가는 도로 정체 확인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냥 쳐놓을게요. 입력 한 번씩 해주시면 매우 매우 베리베리 땡큐 하겠습니다. 바밤 바바밤 밤밤 아주 좋았어. 한 이쯤에 넣으면 되겠지? 이쯤 적어 놓을게요.
입력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베리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본부에 글 올리세요? 아니야, 그까지는 뭐 할 필요 있나? 다 해. 본부에 가가 알려. 야, 어그로 한번 제대로 끌어보자. 가서 본부에 공고하시오. 당장 가서 입력하라고. 우리 본부에 있는 사람만 다 입력하면 나는 아주 그냥 야 씹 그냥 야 노트북 받으러 간다. 노트북은 이제 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3등 걸리면은 우리 10만원 그냥 뿌립니다. 3등, 5등, 10등, 20등 그냥 문상 받으면 그냥 뿌리겠습니다. 난 뭐 내가 가져갔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투기장 한번 깨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들겨 패로 간다. 약간 이제 뭐냐, 컴퓨터로 돌리다 보니까 렉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바바바밤. 이벤트 코드 입력하시오. 아시겠습니까? 패밀리 덕 좀 보고 살아야겠어. 자, 9대9 패싸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량이 어마어마어마하게 마음에 드는 게임이에요. 팬다! 확장이다, 미친! 개판오분전! 역시, 멋진 개판이다. 아주 훌륭한 개판이군. 어디서 지금 쪼렙 따위가 덤비는가. 꺼져! 꺼져라! 메이저스! 코드는 신규 회원만 돼요. 괜찮아요. 우린 전부 다 신규 회원일 거예요. 지금 가서 까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와우! 일단은 그냥 패면 됩니다.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정말로 멋진 게임입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거는 이것 때문에 이 게임은 하는 거야. 자,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그래픽 이게 뭐야 했는데 생각보다 나중에 쓸만해지더라고요. 일단은 프레임은 화급으로 낮추고 그림자 끄고 스킬 카메라 끄고 다음에 화면 자동 꺼짐 꺼져. 안에 전투 메시지 표시지 마. 좋았어. 재로그인 하면 된다고.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길드 오브 아너는 총 9대9까지 영웅들을 모아서 전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물량전, 화려한 물량전. 핸드폰으로 돌려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대9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벅거립니다. 근데 재밌어요. 왜냐, 저놈들 육성 만드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보통 프리세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저놈 육성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하는 게임입니다. 하이빔 오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게임 이름은 길드 오브 아노고요. 오른쪽 밑에 저 코드 쳐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길드 오브 아노를 까세요.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란다. 설치하세요. 설치하신 다음 왼쪽 위에 있는 이벤트 선물 상자 눌러 딱 누르면은 나옵니다. 자, 내 친구 코드가 나와요.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회원들 안 되고요. 지금부터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코드 입력하라 그럴 거예요. 입력해 주시면 매우 땡큐 하겠습니다. 하이빔 오신 분도 하면 어서 오세요. 어쨌든 그래요. 일단은 그래픽이 지금 좀 내라나는데 이 게임은 이런 게임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 놈이 있지만 썩어빠진 한 놈이 있지만 천천히 뭔가 많아져요. 미친. 야, 그래픽 올려. 미친. 올리고 한다. 그냥 던진다. 렉 따위 던지고 플레이한다. 아주 좋소. 그렇죠. 깡패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깡패들만 모아놨어. 이제 나는 저것만 하나 딱 해가 이제 육성 만들어 놓으면 올 육성이란 말이야. 이제 중간에 이제 수호신 두 명만 교체를 딱 하면은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멘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이빔 패밀리의 영광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길드 오브 아너. 요즘 하는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 중에는 제일 괜찮네요. 전략 게임에서 신문이 나갔고 열받아갖고
이런 장르를 한번 해봤는데 아 이 게임은 다른 게임과 다르게 뭐 좀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많이 마음에 드는 게 물량전. 누가 봐도 열라 세 보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그냥 망치가 꽃 몬스터의 머리통을 모조리 다 깨버리갔어. 아주 훌륭합니다. 멋있잖아? 피엔에프는 뭐야? 피엔에프는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야? 우리는 군단이다. 지금 힐러 두 명에다가 저는 이제 원래는 법사 두 명을 썼는데 힐러 두 명으로 바꿨어요. 힐러가 딸리더라고. 몰라, 그런 탑 게임 그딴 거 오늘 홍보하면 죽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게 장땡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비경대 일괄적으로 뭐냐 통보되는 명령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았어. 내가 하면은 뭐냐, 내가 하면은 똑바로 된 거, 남이 하면 반동 감사합니다. 일단은 나는 한 놈만 육성 만들면 올 육성인데 보자. 오늘 좀 만들어 놓을까? 단순하게 만들어 놔야겠다. 말레 파티에 쪼랩을 하나 끼워야겠다. 임마 제외시키고. 천마를 제외시키고. 회복용은 이거밖에 없네. 아 임마 골로 갈텐데. 몰라, 일단 삼성짜리를 뭐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극혐. 쓸모없어 보인다. 아니다, 불족 파티를 만들어볼까? 되나 그거? 아 따국질 미치겠구만. 잠시만요. 안되네. 똑같은 놈들 다 도배해놓으려고 했는데 안되네. 되면 사기지. 아 왜씨 왜래 이거. 딱국시 립바이 나네. 아까 누구 빼더라? 잠깐 기억 안 난다. 아 그래. 아따. 자 가고 저 삼성짜리를 5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겠다 하자고. 아. 자 일단은 저거를 한 번에 올리려면은 그냥 경험치 던전에서 한 번만 돌면은 전반을 한 번에 레벨이 15 이상 됩니다. 와우. 자 블루님 방송 좀 진행해. 이 딱국질 나 죽겠어. 방송 좀 진행해. 블루색으로 돌려볼까? 이거보다 좀 나을라나? 잠시만요. 지금 이제 지니 모션으로 잡아놨는데 좀 버벅거리잖아. 뭐야? 잠시만요. 최적화를 좀 돌려야겠다. 지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단 두 가지예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뭐냐 코드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을 것이고 우리 뭐냐 우리 비경대 비경대 길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좀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늘 방송 잠깐 킨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본방에서 봅시다.